행복하세요. 오늘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감자봐! 우리가 먹는 노란 감자부터 형형색색 특이한 감자까지 감자의 무한 변신 현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좋아요. 먼저 색깔 감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마침 오늘이 첫 수확이래요. 색감자. 그거 좋다. 분홍색이래요. 무슨 색이요, 할머니? 분홍색이요. 봐요. 감자가 우와. 사랑에 빠지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분홍색 감자가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데요? 색깔이 참 곱죠? 아니, 고구마 같기도 하고요. 내가 분홍색 그린 것도 많아. 어쩌다 보니 분홍색이 왔네. 얀트로. 이 속에도 분홍색이라 이봐. 어머니도. 겉만 분홍이 아닌 속까지 꽉 찬 분홍색. 그런데 그때 분홍색이다. 무슨 색이야 할머니? 분홍색이다. 보라색도 있어요. 분홍색에 이어 보라색 감자 등장. 잘 안 보이신다고요? 예. 속을 들여다보면 우와, 이렇게 맞네요, 진한 맞네요. 보라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뭐 색깔별로 있어요. 감자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목마를 땐 이렇게 물 대신 먹어도 된대요. 아, 그냥 먹어요? 아니, 그런데 감자 캐다 말고 갑자기 다들 왜 모이시는 거죠? 지금 칼라 감자 중에 제일 최고의 좋은 감자. 칼라 감자. 제일 잘 나가는 색깔 감자를 캐기 위해 트랙터까지 전격 투입. 가열차게 캐고 있는 색깔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엄마야. 신기하죠? 정말 칼라 감자네요. 예쁘다. 색깔별로 있어요. 빨간색 감자는 홍형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일반 감자에 비해 크기가 자그마한 것이 특징입니다. 동글동글 탐스러운 것이 꼭 자두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얼마나 예뻐봐. 이럴 만나지요. 이런 게 예쁜 걸 캔께나. 사람도 젊어지잖아. 빨간 걸 본께. 예쁜 색깔 감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건데요. 예. 빨강, 분홍, 노랑, 보라 색깔뿐만 아니라 건강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은 그 당시에는 배고픔 시대입니까? 배고픔 플러스 기능성. 하나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두 개, 세 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감자가 이어받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좋은 감자네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빨간 감자 홍형과 보라색 감자 자형은 전립선암, 세포 억제, 미백, 잔주름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먹어야 이 컬러 감자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일반 감자도 좋지만 이렇게 컬러 감자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시면 보기에도 좋고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감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 바로 찜이죠. 찜. 색깔 감자는 쪄도 그 색깔 그대로인데요. 퍼슬퍼슬하니 아주 쫀득쫀득 눈과 입이 즐겁습니다. 아, 이거 맛도 궁금해요. 두 번째, 색깔 감자볶음인데요. 얇게 채 썰어 물에 잠깐 넣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감자볶음 하실 때 막 눌러붓기도 하고 금방 타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찬물에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전분기가 싹 빠지거든요. 전분기가 빠지면서 어석어석 속까지 아주 푹 잘 익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사색 감자볶음 완성! 감자볶음이죠. 저녁에 저희 어머나, 이건 또 뭘까요? 얇게 점인 감자를 겹치는데요. 감자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그릇을 만들어서 샐러드를 놓는 컵을 만들 거예요. 먼저 감자로 이렇게 쌈 접시를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 들어갈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감자와 각종 채소를 한 대 넣고 볶아서 감자 그릇 위에 올리면 예쁜 감자 쌈 샐러드가 만들어집니다. 와, 감자의 무한변신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먹기가 아깝네요. 자, 정말 마치 감자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 같죠? 네. 보기에도 예쁩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감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으깨서 쿠키 만들어주면 참 좋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감자 쿠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네요. 야, 색색깔 감자 음식의 향연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자, 맛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요. 이게 다 감자로만 만든 거죠. 일반 감자보다 색깔이 들어간 감자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것 같아요. 고정 감자.
자, 그렇다면 토종감자도 지금 한창 수확철인데요. 네. 오늘은 아이들이 청출동 감자 캐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감자. 그렇죠, 이렇게. 어, 저 나왔다!